아내들을 위한 남편밥 드림 서비스. 아내가 불렀다! 와! 심하루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박사. 오늘 당신을 최고로 모실게.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 여보. 된장찌개는 뭐 먹을 거야? 된장, 청양고추, 담아내기. 오돌뼈 있는 쪽을 오돌뼈를 제거해서 주면 안 되나? 나 보조야? 이거 다 해? 아우, 나 조개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사주마보다 요리 잘하는 것 같아. 꽃잎이, 꽃잎이. 꽃잎이가 참 우리 집에 꽃 뽀배인데, 꽃 뽀배. 노인네라서 전반적으로 다 부어있어. 이 구막까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어, 아파, 아파. 어떤 것도 자기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혁재 씨 그리고 심영 씨 부부가 방황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저는 뭐 전화 꺼놨어요. 아, 전화기 꺼놨어요. 아, 과거는 네, 이런 것까지는 전화를 꺼낼 생각으로. 지난 방송에 우리 심경희 씨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뿔날만하다 하셨는데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오늘 그 등산용품을 사재끼던 이봉원 씨가 저를 위해서 밥을 하시거든요. 와우. 꼭 같이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남편 밥상부터 만나보시죠. 세조개 없어? 세조개? 세조개 안 나와요? 이거 세조개 아니야?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세조개 없어? 세조개? 없어? 여기도. 세조개 꼭 있어야 돼? 어, 있어요. 여기도 없죠, 세조개. 아, 세조개, 세조개? 어, 그래. 어,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여기, 여기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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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거 여기 있다니까. 세조개, 야 이거, 이거죠, 이거. 자지러지겠죠. 내가 언제 해보긴 해봤던 놈이에요, 내가. 뭐 도와줘? 아, 됐어. 이거 뭐, 요리 제목이 뭐야? 아, 이거 맛있겠다. 허! 이거 아까 산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지금 봤어, 이걸? 이게 뭐야? 남편 밥상? 이 집 댁은 밥 해줄 거야? 아니, 해주는 대로 먹어, 그냥 가만히. 그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까만색 앞치마에 딱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앞치마에 그렇게 거두면 되게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 새조개가 제일 비싼 거야? 조개 중에서? 이렇게 껍질째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비싼 조개 처음 먹어봐. 자기 손 질린 것만 봐서. 그럼요, 맞아요, 그죠? 어머, 그 새끼! 어머, 그냥 어떻게 살을 써? 그냥 수돗물에 담가놔도 돼? 그래서 세조개예요. 해프리예요. 해프리처럼 저렇게 내밀어. 해가 나오는 것 같아. 혓바닥을 내밀어. 어, 담궈놓지. 어떡해. 징그러. 어떻게 이거? 담궈놓지 마. 그럼 물 버려. 어, 되게 징그러. 물 버려? 자, 그럼 여기다 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좀 이거 까는 걸 좀 하자. 그럼 이거 까야 될 거 아니야. 조개를 놔보고 까라고? 나 조개 못 까. 징그러. 잘 안 벌어지네. 신신해서 그래. 야무지죠? 네. 이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응. 돌 밀어서. 응. 이름 빠져. 오, 새처럼 생겼구나. 어, 그래서 새조개. 그래서 새조개를. 그거를. 붙었지? 이 대구밥 보면 이 조개가 이렇게 새처럼 됐다고. 응. 대구밥 뒤를 따야 돼. 이렇게 따면은. 와. 여기 보면 까만 게 있어, 이렇게. 응. 손을 다 붉어내야 돼. 그 아줌마가 정리해놓은 거 같은데 그거 사오지. 그럼 그동안 선도가 떨어지잖아, 갖고 오는 선물. 아, 까만 거만 시간을 매번 30분 오는 건데. 그래도 부인을 위해서 저렇게. 그게 지금 나보기가 하라고? 그걸 해. 내가? 응. 딴 거 할 테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 잘. 조개를 보통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까놓은 걸 사지, 이렇게. 그런 걸 안 해봤다고. 본 적은 있지, 조개 까는 거래. 그치. 근데 나는 그걸 다, 그걸 다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개를 깠어요. 셰프는 안 까지?
맛있겠다. 엄청 싱싱해. 어, 근데 관자 부분이 잘 안 떨어져. 그게 지금 제일 비싼 게 아니야. 오, 이건 눈, 아전자 소스가 나오지? 이건 눕는 것도 이게 달라 보이네. 야, 제대로 하시네. 양파를 이렇게 통으로 넣으시는 게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육수 낼 때 쓸면 진이 생겨서. 오늘 안에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 예정이세요? 새조개 풀코스.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무침, 마지막에 그 국물로 새조개 칼국수까지. 사실 새조개 풀코스 그렇게 먹으려면 시중에 나가서 강남에 가서 1인당 보통 한 10만 원 해요. 비싸죠. 저 키로에 5만 원인데 그럼. 나 그 코스 먹었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급진 음식이죠. 아, 이거 조개 까기 재밌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소질 있어, 소질 있어. 비싼 조개니까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아! 어? 아! 끝났구나. 오! 아! 연약한 척하고 되네. 어머머머. 달려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그럼 놀라서 다쳤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연약한 척하고 그래. 어우, 카리스마, 어우. 그래. 여자 약한 꼴을 못 봐요. 어, 옳지 않아. 뭐하러 저렇게 속임수를 쓰고 그래. 아, 무슨 남자가 저러냐. 손에서 피가 나도 하라 이거야? 그럼. 안 CF 밑에 있는 보조니까요. 나 보조야? 잘한다, 미선 씨. 나 왜 요령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왜 달인이 생기는지 알겠어. 그래, 그래, 그럼요. 저게 지금 소금물이죠? 아니요. 맹물이에요? 네. 소금물 조금 해놓으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맛있죠? 2kg니까. 어우, 조개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다 해? 나는 진짜 처음 삶의 현장 온 것 같아요. 조개 까는 아줌마. 아, 진짜 힘들었어. 어우, 비가 안 맞아. 저게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그게는 좀 아무래도 조개니까. 이거 비린내 이렇게 나 원래? 응? 원래 이렇게 비린내가 나? 비린내 나지 당연히. 조개 비린내? 응. 상한 거 아니지? 응. 아우, 나 조개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안 먹히면 어떡하지? 환장할 거다. 내가? 눈 빠진다니까요. 아, 마늘을 다진다는 걸 까먹었어. 아까 칼을 피우네. 뭐야? 피우다 뭐야? 마늘. 마늘 살뜸으로 하는 거야? 그럼. 살 등으로. 어, 뽕쉘 멋있다. 아, 너무 쇼잉이 심하다 저거. 초장을 만들 줄 알아? 그럼. 만능이구만. 네, 초고추장은 만드는 게 쉬워요. 1대1대 3. 어머. 1. 네. 1초. 10초. 1. 설탕. 3. 고추장. 고추장. 그렇지. 그 다음에 마늘 배율만 넣어가지고 잘 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니까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쉽게 만드신다. 어휴, 이거 좀 환상적인 촬영이 됐네. 맛있어? 그럼. 한번 줘봐봐. 오이 하나 찍어서 주면 되잖아. 그래, 오이로.
그렇지. 그렇지. 오, 맛있다, 맛있다. 환상적이다. 잘했다. 와. 와. 맞아. 한 박스 다 했어. 구운 소금을 좀 닦아줘야 돼. 응? 굵은 소금으로. 세조개 다듬어서 나중에 굵은 소금으로 바지락 바지락 씻잖아요. 그런 것까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요리에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줬던 요리야. 아유, 꿀조네. 아유, 진짜. 누군가에게 해줬고 고기에 예, 한 편 얹고 싶네요. 맛있겠다. 어머, 저렇게 망에다 넣어서. 대박일세. 오, 진짜 셰프 같다, 형님. 아니, 저 오빠 되게 잘해. 저렇게. 야! 손도 맛있게 생겼어. 어, 이거 레시피 나중에 형님한테 배워야겠다, 와. 그냥 물 버려놔도 돼? 밀가루 뭐 하려고? 칼국수도 있지. 진짜? 미리 이렇게. 어, 반죽 좀 어려운데. 숙성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아우, 그거를 사다 놓은 걸 사지. 사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직접 밀가루를 이렇게 예, 반죽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게. 남자들이 또 저런다, 마음이. 저게 어쩌다 한번 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맨날 하려면 저거 못해요. 잘하시네. 그죠? 잘하셔. 식용유를 한 스푼. 어? 소금도 이 정도. 식용유하고 소금을 넣어줘야 돼. 왜? 더 차지게 하기 위해서. 홍원 씨, 네. 반죽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인터넷 찾아서 제가 봤어요. 아, 식용유 넣는 게 맞아요. 이게 더 찰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소금은 들어가면 그 밑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강화돼서 네. 더 차져요. 되게 잘하신 건데 그냥 소금 따로 넣지 말고 물에다 소금 풀었어요. 그 물로 반죽하면 더 물에다 풀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좀. 야, 샤브샤브 먹고 밥 대신 먹는 국수도 직접. 네. 끙끙 아리신다. 왜 이렇게 안 하는 소리를 해? 아, 이걸 쳐야 되겠다. 저게 물 배합이 어? 되게 중요한데, 잘한다. 원래 치댈수록 더 맛있네. 아유, 가볍게 아주. 있는 대로, 어머머, 어머. 먹기 전에 기절하겠어. 아유. 저 뭐 뚜껑이, 닦아라, 닦아리 갖고 와, 닦아리. 닦아리? 시어 먹게. 이게 얼마나 숙성시켜야 되는데? 최소한 30분. 엄청 많다. 버섯 때 어머, 저것도 뭐, 가네시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 어머.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아니, 버섯에 원래 저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렇게 넣죠. 미치겠다, 정말. 여자분들이 모르는 분 많아. 근데 그건 어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건 밑에 보면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진짜 누구한테 해준 적은 없고요? 아, 너한테 처음 해줬어. 아, 좀 수상해. 멋있다. 제일 놀랐던 건 버섯에 그 십자 모양을 냈다는 거지. 야,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섬세하고. 참 이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참 아내를 좀 그렇게 이쁘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어쩜 이렇게 버섯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어머, 세상에. 야, 진짜 다정다감하다. 오빠 와. 잘한다, 진짜. 아, 이런데 아내가 왜 뿌리나? 평생에 처음 해주니까 화나지.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야. 기가 막히다, 아주 그냥 환상이다. 그러네, 참 기막힌 샤브샤브 국물이네. 아니, 뭐가 손에 착착착 붙어있어. 젓가락 뭔가 많이 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에 아주, 자주 안 갔었죠, 네, 무관 씨? 안 갔었죠. 아니, 아니, 대접하는 그 상차림을 제대로 하시는데. 어머. 일본 형수도 저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분이 입이 짧아서 못 먹었어요.
오. 씻어 넣고. 완전히 환상이네. 세족상이 어딨어? 대박이다, 이 비싼 세조기를. 세상에. 갈지? 맛있다. 맛있지. 어. 어우, 힘들어, 이거. 맛있다. 맛있지. 언제 이걸 가지고 잡고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진짜 끝내준다. 자. 아, 저런 건 없어. 맛있어? 먹어. 내가 하루 종일 얘를 오늘 지금. 야, 이건 정말. 이렇게? 이걸 고추장에 찍어? 지금 없어져. 와, 정말. 저 이제 눈 나온다 이제. 하춘화 선생님입니다. 맛있어. 와. 대박이네. 와, 끝내준다, 이거 진짜. 훌륭하다. 아니,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저 입이 짧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누나 진짜 행복하시겠다. 아, 맛있겠다. 달아, 달아. 그래. 달지, 그럼. 달더라고요. 기절할 것 같아. 아, 먹고 싶다. 세조개, 세조개 하는 이유가 있네. 세조개는 저보다 설탕 뿌린 것 같잖아. 제대로였어요. 맛이 없었으면은 그냥 형식만, 구색만 갖췄겠다 생각했는데 맛있었어요. 안 해보고 저 정도면은 굉장히 요리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요리 천재인가 봐. 진짜 맛있다, 이거. 별초로 맞춘 거니까 맛있네. 우와. 됐어, 안. 먹고 있어. 어디 가? 내가 더 할 일이 있어, 난. 칼국수 그리러 하시나 보다. 야. 왜? 또 일용할 때 양식을 먹여줘야지. 어떻게 뚝딱뚝딱 저렇게 하지? 갈국수? 진짜 손에 딱. 그럼 마지막 피날레는 장식이 얇아야 돼. 야,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면 밀어준 거 보고 처음 본다. 잘한다. 꼰두깨가 있으면 좋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으로 그냥. 큰일 났어. 전 진짜 사랑 없으면 못한다, 저 일대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이에요. 나 엘브 왔다니까. 무슨 정화. 엘브 왔어, 진짜로. 우리 남편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다 안다? 알지, 그럼. 그럼요. 아니, 근데 많이 해보신 솜씨예요. 아, 됐어. 거의 다 해봤지. 이 정도면 뭐. 됐어. 말 그대로 칼국수네? 그렇지, 칼을 쓰는 건데. 섬세하시다. 아주 참해, 저 구수가. 고기랑 완전.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두꺼워지는 것 같다? 아니. 두꺼우면 맛있는데? 한번 이렇게 잔소리 난다. 할 줄도 모르면서. 이게 뭐 두께가 일정하진 않았는데 또 그 재미 있죠. 아니, 삼칼국수의 맛은 바로 네, 그런 거예요. 요새는 정말 할머니도 안 계셔서 저희 사람이 없어. 나는 저렇게 정말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해준 거 요리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야, 이건 대박이다, 진짜.
칼국수 넣어서 먹으면. 오. 어 봐봐 면 좀 봐봐. 와 잘 뽑았다. 이 정도면 처음 뽑고 처음 하는 사람 조금 잘 된 거지. 이게 직접 반죽한 칼국수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러니까 직접 한 거라 두껍다 두껍겠네. 다 익었을 거야 이제. 아 맛있겠다. 차준마보다 요리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저 차성원이가 더 잘하지 이게. 조금만 더 먹어, 먹어보고 맛있으면 계속 먹을게. 그러니까 그래, 침 넘어간다 정말. 정상적이지. 먹어봐도 돼? 먹어봐. 더 맛있다. 어? 대박 맛있어. 그럼. 오, 진짜 맛있던데. 와. 맛있어. 물때가 없어, 물때가. 맛있다. 반죽할 때 식용유하고 소금을 넣어야 돼요. 아~ 소금 된 걸 아니에요. 맛있어, 맛있어. 입맛 때도 되는 거 칼국수 진짜 개운하다. 역시 요리라는 게 힘들게 만들지만 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 하나로 힘든 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요리라는 거에 대해서 또 더 애착이 가게 되고.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칼국수에 그 조미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고 새조개하고 채소 끓인 그 물에다가 칼국수 넣는데 국물도 시원하고 면이 쫀득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정말 두꺼우면서 네, 쫀득하고 씹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먹었어. 될 거야 다 먹었어. 와, 저 국물까지 저렇게 다 먹은 건 처음이에요. 칼국수가. 어머, 저 큰 냄비를 다 했죠. 아니, 그 양도 어쩐지 저 큰 맛게 했어 그래. 아우, 땀 흘리는 거 봐. 아우. 칼국수는 저 맛이거든요. 아. 대박,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아, 잘 먹었어. 마지막 피니쉬로 좋았어. 아. 풀코스야. 아. 진짜 맛있다. 그릇과 그릇. 육수비법. 어머! 오늘은 역사책 보는 건데. 아, 요리책을 보시네. 종갑빠. 안 들려? 종갑빠. 아빠. 예. 과일 잡수자고요. 5분만. 또 5분만이야. 또 5분만. 갈게. 야, 육수 비법이란 책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에휴, 저놈의 책을 그냥 다 싸 부질러 책이... 싸버리든지 해 수를 내야지 정말. 에휴, 진짜. 그 요리책 그 찾고 읽어보느라고 큰 줄거리라도 좀 확실히 그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는데 그 난리치잖아요. 응? 아이 뭐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빨리 이거 과일부터 먹자고. 알았어. 응?
당신 좋아하는 거다 이거. 어우 맛있네. 꽃잎이 16살이나 이제 16살 됐어요. 완전 할머니네. 할머니. 이제 동안이네요. 우리가 뜨뜻하게 안 살아서 응? 거기도 그렇고 꽃잎이도 그렇고 콧물이 들들어요. 내가 봐준대. 응? 아니. 내가 봐주면 돼. 다시 사람 보는 의사지 개 보는 의사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기는 뭘 안 가도 돼. 저기 뻐기. 콧물이 줄줄줄줄줄. 집이 추운가 봐요. 우리 집은 개인집이니까 저희는 남편 18도에다 늘 맞춰놓죠. 아, 18도? 네, 네. 그 에어컨인데. 그래서 집에서 꼭 저렇게 두툼하게 입어요. 응. 오늘 뻐기 뻐기하고 꽃잎이 데리고 병원 좀 가봅시다. 애들 감기지 진짜 이게 뭔지 또. 나이가 많으니까 병원도 응? 자주 가겠어요. 아빠 가요. 네. 아빠 가요. 요거 먹고 싶어서 미는 건지. 아빠 가요. 그래 뻐기가. 높이가 딱 저거 저거 저거로 해야지. 저 지난번에 꽃잎 인큐베이터였잖아요. 네. 만들었더니 잘. 근데 요새 건강해져가지고 내가 마사지 매일 해주니까 괜찮아. 엄마 말 맞지?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엄마 말 듣지 말래 봐요. 일어나. 가 가보자. 아마 가보지 가보죠. 응? 뭐 가봐. 응? 가봐. 아, 꽃잎이가 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하기보다 그 질 나약하잖아요. 예, 나이는 15, 16인데 둘째로 많은데. 어휴, 오래 살았네. 예, 체중은 질 작아요. 요새 1.8였는데 노화되면은 괜히 그 지방만 예, 배치가 따로 되고 근육은 위축이 오잖아요. 예, 그런 상태 딱 해서 챙기다 보니까 그놈하고 나하고 딱 이제 붙은 거예요. 애가 기운이 많이 떨어지나 네, 봐요. 네, 기운이 없어요. 잘 안 움직이고 먹는 것도 따로 먹여 그랬어. 네. 유난히 정이 가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이 넘은 거예요. 환갑이 뭐 100살이 넘었죠. 100살? 이건 1년 7살이에요. 1년 7살. 그래도 애가 사랑 많이 받아 그런지 아직도 기운 차고 뭐 아주 아유. 얼마나 정성으로 키우셨겠어요. 어쩜 입어봐요. 아유 옷 입고 나봐요. 가자고? 그 반코트 그거 입고 나오세요. 아빠. 네. 뻐기하고 한 꽃잎이만 가지? 꽃잎이. 꽃잎이. 꽃잎이만 저 타령을 하셔. 뻐기 가요. 우리 뻐기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이치 좋아. 이렇게 좋아. 빨리 오세요. 빨리 가. 뻐가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우리 가자.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우리 꽃잎이 얌전하게 있는 거 봐요. 꽃잎이가 참 우리 집에 꽃 뽑았는데 꽃 뽑아. 아이고 강아지만큼 날 좀 이뻐했어요. 네 마리. 체중을 좀 3kg 줄여라. 어이없어. 3개. 체중이 많아서 그럼 뭐 안 이뻐했단 말이요? 체중이 그렇지. 이제 와서 근데 괜찮아 괜찮아 할 때는 언제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아니 그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막 이게 대답하는 거지 뭐. 오랫동안 다닌 동물병원이에요. 가자, 뻥 한 대나 가자. 나 아는구나. 가자. 네.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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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얼추 잘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뻐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어머, 뻐기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네, 조금 감기 기운이 콧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숨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애기도 두 마리 인플루엔자 접종 좀 유행하는 거 있으니까. 뻐가 한 대만 꽁 맞자. 꽁꽁. 알았죠? 알았죠? 주사 맞자. 주사 아마 난 안 볼래. 야, 네들 주사, 혈관 주사 어디다 찔러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돌팔이 찔려요. 아니, 다 의사한테 물어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는지. 집에 사시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안 가르쳐 주시라고. 자꾸 안 오시니까. 아, 이건 가르쳐줘도 못 하실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안전이 안 있어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야, 뻑!
아파 좀 봐요. 이게 주사가 조금 아프긴 아파요. 아유, 어떡해. 어우, 착해. 어우, 잘 맞는다. 어우, 착해. 그것도, 그것도 하나도 안 아파야. 이거 잘 문질러주시면 돼요. 착해, 우리 뻐기. 이렇게 잘 맞아. 오른쪽 다리 맞았어. 사람은 다리 좀 맞죠? 이 야가 이제 노인네라서. 네. 어땠어? 뻐기 데려갈까요? 지금? 요새 저 걷는 것도 이상하고 뭐 이게 신경학적으로. 그때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는데. 기도 많이 안 좋고. 걷는 게 많이 안 좋아요? 네, 지도. 아니, 그냥 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예, 네, 이게 자꾸 옛날에 안 그러더니 미끄러지고. 아, 미끄러지고. 이 체지 띠우땅띠우땅 되고. 예전에 보다 이 근육이 많이 빠졌네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허벅지에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아, 이거 뭐 내가 매일 만져보는데 그래요. 그쵸? 맞아요. 네. 뼈가 항상하고 등뼈가 저게 왜 그래? 그 에이징이죠, 에이징. 등뼈 그 스파인의 그저 스피너스 요거요? 프로세스. 예. 그렇죠. 이 몸에 근육량이 이제 없어지니까.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 거예요? 겁나 먹는데. 먹어도 예. 살은 안 빠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보면은 요 이 체형이 팔다리는 가늘고 네. 여기만 빵빵하고 해서 제일 안 좋은 체형입니다. 콧내가 다 그래. 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맞아요. 콧니비가 지금 벌써 몇 살이더라? 16살이요. 이제 17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진짜 100세. 네. 그거 나이 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수를 울네. 그러네.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애가 그래도 아직 기력을 안 놓고. 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맞아요. 근데 귀가 많이 안 좋아서 선생님. 꽃니바 치료 잘 받아라. 면역이 떨어져서 더. 네, 선생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렇게 닦는 거야, 아빠 봐봐. 어디? 가지마, 선생님 어떻게 가지 말고 앉아서 봐 그냥. 배우시려고. 너는 겉만 내가 할 때는 이게 꽉 잡아야 되는구나. 꽉 안 잡았어요? 내가 하면 난리치고. 이렇게 노랗게 나오잖아. 애들이 병원이라. 얌전한 거죠. 아나 봐요, 선생님, 병원은. 그럼 애들 다 알죠. 나도 이제 병원처럼 여기 저 붙이고 해야 되겠다. 문 열고 방으로 딱 들어가서 가운 입으시고요. 그냥 사는 일이나 잘하고. 아, 가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아요, 애들이 가운을? 알죠. 흰옷 입은 거랑. 아, 그래요? 네. 많이 나빠요, 선생님, 피가? 많이 지저분하고 지금 안에가 조금 다 부어 있어가지고 그쵸, 선생님. 이 구막까지 잘 안 보일 정도로 부었거든요. 그래서 분비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다 부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저거. 아 알았어. 조금 참아봐. 근데 꽃님이 귀를 좀 평생 잘해요, 선생님. 사실 귀병은 한번 고질병으로 되면 잘 안 고쳐져요. 오래 가요. 귀 덮는 개들이 귀가 좀 안 좋더라고. 나도 귀 안 좋은데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동네 이비인후과 가세요. 귀가 막혀 다니네. 됐다. 귀는 됐고. 치아는 이 정도면은 아주 깨끗한 편인데요. 자, 보자. 으쌰. 그래, 그래. 아이, 착하다. 한동안에도 기관지가 안 좋아서 계속 기침다 그래서 남편이 꽃잎이 그럴 때 수분 공급해주는 인큐베이터도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꽃잎이한테 정성은 어떤 주치의가 그렇게 할까요? 네. 꽃잎이 도자. 우리 꽃잎이는 가서 어디를 맞냐면. 자, 선생님이 하나 사시죠. 아줌마. 여기다, 여기. 네. 여기. 네. 꽃잎아. 아빠 봐라. 꽃잎이. 너무 자상하셔. 아유, 진짜. 아파. 너는 근육이 아파서 아프지? 아유, 아프지? 그래. 얘는 살이 없어서 아파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이게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이게. 많이 틀리죠. 못 보시네. 난 못 보겠다. 우리 또 뻥이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뵐게요. 네, 한 입이랑 또 올게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에이, 그래도 오던 데를 아나 봐요, 선생님. 네. 아우, 다음 세상엔 선생님 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진짜.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낫기도 한다. 더블로 낫게 살지. 나보다 낫게 산다, 진짜. 가자. 가자. 여기 올라가자.
어이 올라가자. 옳지. 아, 잠깐.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야, 너 친구 있는데 이 정도는 샵이 있는데 너는 왜 알아서 골로 들어가요? 찌깍딱하지라고. 입을 거. 근데 우리 뻐기한테 이쁜 거 좀 하나. 뭘 또 사고 그래? 이거 이뻐, 여보, 이거 이뻐? 이거 어때? 괜찮아, 이거 추위에. 어때? 그래서 한번 입혀볼까요, 그거? 저... 그러니까 이거 할까봐. 거기 입혀야 돼? 선생님이 꼭 입히라고 그러셨죠? 감기 기운이 집이 춥잖아요. 겨울철은 이제 가장 문제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거라.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강아지들은 다 털이 있으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나가도 괜찮지 않냐 하는데 강아지들이 평상시에 집에서만 주로 생활했던 애들이면은 이런 애들은 나가면 추워하죠. 아, 이런, 애, 이런 애들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봐요. 왜 애를 옷은 못 입히게. 저희는 따닥따닥 껴입으면서. 그거 얼마예요? 집에서 이런 패딩을 네? 입을 필요. 아, 좀 조용히 해봐. 얼마요, 얼마? 좀 조용히 해봐. 좀 조용히, 조용히. 오늘 가격은 알아야지. 아, 다 알게 돼. 다 이렇게 줄게. 조용히 해봐, 빨리. 아, 민지 같다. 어머, 귀여워. 너무 예쁘네. 어떡해. 너무 이쁘죠? 어, 요즘 유행하는 베라다구스라고. 베라다구스 입은 거야. 어디 봐. 어디 봐. 너무 작은 쫄리지 않는 거. 순축성 있어요, 네, 뭐. 순축성이 굉장히 좋아. 아유, 요게, 우리, 뻐기 이거 하나 살까 봐요. 네, 요거 하나 주세요. 꽃잎이도 예쁜 거 하나 주세요. 꽃잎이도 예쁜 거 하나 주세요. 꽃잎이 거 사야 돼. 그러니까 표정이 밝았는데. 꽃잎이 거 사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저, 얘는 아주 작은 거예요. 네, 지금 1.9kg. 네, 이거 입혀볼까요? 이거 핑크색이요? 네. 꽃잎아. 네, 네. 우리 꽃잎이 절세 미녀. 꽃잎이가 절세 미녀. 넌 아빠 가면 가만히 있고 엄마 가면 난리치고 당신은 뻐기 거는 얼마냐고 물어봤었더니 얘 꽃잎이 거는 뭐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네. 응?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유 말도 못해요. 차별이 어머 딱 맞네. 응. 좋아? 좋으냐? 꽃잎이 게 더 비싸더라고. 뻐기 거 두 불보다 더 비싸던데요. 두툼하고 그러니까. 네. 꽃잎이 옷을 사 입혀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 이때다 싶어서 옷을 좀 가서 한 벌씩 다 사 입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암만 해도 일곱 녀석을 다 사 입히다가는 꼬중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얼른 두 녀석만 사가지고 왔죠. 사실은 제가 집에 미리 사다 놓고 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미리 사다 놨죠. 에이, 옷 입죠? 우리 한 입이 옷 입죠? 어우, 추웠죠? 우리 한 입이. 네, 옷 입자, 옷 입자. 니가 입을까, 우리 한 입이? 옳지. 어우, 추웠어, 떨었어. 선생님이 겨울에 이렇게 옷 입어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가격 좀 빼주세요? 네. 아, 그래도 하루는 달아이고 있어요. 아, 가격표를 달아. 저는 겨울이 세 달이 다가도록 아내가 패딩 좀 받을 안 사줬는데. 어, 지금 패딩 입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땅이 아, 있다. 땅이 먼저 입히자. 끝까지 채워주면, 아이고 됐다. 이리 와. 아이고 됐다. 이리 와. 꽉, 꽉 맞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락이로 와. 보내니까 또 와. 아이차 또 우리 락이 있어. 으쌰. 우리야. 으쌰. 어구, 내 옷도 왔어. 야, 저게 진짜 변하다. 그 옷이 잘 나온다. 진짜 목표도 모자도 있어. 그러게요. 뻑상. 이 모자 하나 줘. 우리 뻑이 하나 씌워보자. 얘 봐, 얘 봐. 내 보리 거 빼봐, 아빠. 왜? 이 하나 씌워보게. 짠. 짠. 쩐쩐. 뻑이 하지 마. 우리 뻑이 봐, 모자. 내 옷 입어. 너무 귀엽죠? 싫다고. 하세요, 하세요. 자, 다 같이 차렷. 자, 됐다. 우리, 내 옷도 됐다. 하나도 됐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이거, 얘 맞는 옷이 한 번. 얘 맞는 옷이 한 번. 깜짝이야. 남편밥 드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할 건데? 당신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음식을. 뭐, 일단 옷부터 입어요. 당신 밥 할 줄 알아요? 살아가야죠. 아이, 걱정할 거 없어.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뭘 살아가, 뭘 밥을 하는데. 아, 가만있어. 내가 놓을게. 아,
하여튼 내가 씻으면 되니까. 아이, 내가 털게. 왜? 무슨 병일까 이게? 어머 신기하다 진짜. 이 아빠가 했어. 하나만 더 해? 이게 쓰레기통이. 여기 안 되는구나.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뭐가? 어? 아 여기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아 이렇게 쌓였던 거 있잖아 그거 막. 뭐 쌓였던 거야 언제? 아니, 원래 깨끗해 나. 아 내 아이가 잘했다고. 잘했는데 왜 자꾸 또 화를 내? 얼마나 좋아 하면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 진짜 속이 후련하네.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답답하면 자기가 조금 치워주든가. 정말 어저께 밤에 치울 때 요만큼도 여기 앉아가지고 단 한 번도 움직거린 적이 없어요. 아. 뭐해 먹지? 기프잖아 메이카 뭐해 먹까? Because I see the love light in your eyes and I wonder of it all. 뭐해 먹지? 아 진짜 노래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혁준 아빠 여기 예쁜 테이블 하나 사줘라. 응? 아 진짜. 아이 창작 활동이. 오 뭔지 왜 이래? 분위기가 안 잡혀 우리 집은. 아이. 아니 예쁜 테이블 하나 사주라고. 아 앉아봐 내가 가사를 썼는데 내가 써도 잘 쓴 것 같아 좀 들어봐. 제목이 마흔 시인. 40대 50대에서 마흔 시인.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세월 참 빠르구나. 나이도 반백 머리도 반백 주변에 반은 백수. 오 예술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네. 응. 우리 주변에 시사성이 있는 거야. 만시 만시 꽤 팔리면 안 된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툭툭 털고 일어서자. 만신 만신 쪽팔리면 안 된다. 노래는 쉽네. 쪽팔리면 안 된다. 흔들릴 때마다. 어, 안 돼 안 돼 여기. 아! 이 음 안 돼. 왜? 여기 약간 뭐 그거 뭐야 Who Stop the Rain인가 거기하고 음 비슷해. Stop the Rain은 And I wonder, still I wonder. 응, 거기랑 약간 비슷해. And I wonder, still I wonder. 흔들릴 때마다 And I wonder. 쪽팔리면 안 된다. 이건데. 거기 음 뒤에만 달라요. And I wonder. 아, 그 다음에 또. 만신, 만신. 노엘, 노엘. 아, 그런가? 만신 만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많이 달라. 어이, 봐요. And I wonder 쪽팔리면 안 된다. 이거랑 완전 멜로디도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른데. 그리고 앞이랑 뒤랑 약간 앞에는 되게 느낌은 괜찮은데. 그래? 뒤가 안 좋아? 뒤에는 약간 군가 같은 군가. 남편밥 드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해주는 집밥을 오늘은 남편 홍서범 씨가 직접 차려주세요. 오 마이 갓. 늘 홍서범 씨가 먹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뭐 자기가 해보면 뚝딱 나오는 거라 생각을 늘 하니까 아마 더 잘하겠죠. 그래도 제가 늘 먹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지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던 그런 메뉴예요. 쉬운 거 같지? 난 늘 먹는 거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그래 잘 됐다. 된장찌개 그다음에 계란말이 그다음에 김도 맨날 먹지. 김 좋다. 된장찌개 뭐 넣을 거야? 된장 응. 일단 넣어. 감자, 두부, 응. 양파. 응,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게 다야? 담아내기. 아, 그게 양파지. 아, 저거 해줄까? 뭐. 그 스키장 가면은 그 앞에 횡계에서 오삼불고기. 아니, 그거는 자기 너무 어려워. 오삼불고기 쉽지? 아, 저는 자신 있는 메뉴가 없어요. 근데 자신 없는 메뉴도 없어요. 그냥 제가 봐왔던 대로 아는 음식이니까 대충 제 생각에 아, 뭐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계란말이는? 계란말이 계란을 사야지. 기름을 일단 프라이팬에 어. 넣어. 그다음에 어. 계란을 깨서 어. 넣어. 그냥 넣어? 깨서 넣지. 깨서 넣지. 그게 아니라 계란을 그냥 깨서 넣어? 그러면 말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흔들어서 넣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아유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는데. 손질이 어서 이걸로 닦아야 되나? 왜 이래? 물을 갖다 세제를 써.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마를 거를 준비를 해놔야지 뭘로 마를 거야? 석진 아빠! 야, 여기다 이걸 왜 갖다 놔? 다 뺏어서 아! 근데 이거 파는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아니야 석진 아빠 여기 해산물 여기 오징어 파는 해산물 파는 데 오징어 사고 아 저 사이로 쭉 가면 돼 정육점 가서 삼겹살 소고기 사고 그다음에 이런 거 어디서 사냐? 저기 사이에 가면 다 있다니까 일로 와봐 나만 따따따따따따따따 두부도 봐. 뜨끈뜨끈하게 즉석두부야, 여기. 그리고 이 시장은 좋은 게 이렇게 두부하고 막 이런 거 만들어. 아, 만드는... 이게 칼국수를 이렇게 해서? 응, 송칼국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구나. 네, 여기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칼로 직접 썰은 거래죠. 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메뉴 바꿔, 칼국수로. 뭐, 이따 저것도 좀 사가지고 가자. 시장 오니까 역시 사기만. 1인분만 주세요. 예, 예. 간을 많이. 여기가 엄청 유명한 순대국이 되게 유명해. 으아, 간. 맛있어. 응, 하나. 아,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5,000원 준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맛있어. 여기서 마늘하고 이거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 감자도 있네. 다 있네, 여기. 이거 좀 주세요. 호박. 청양고추. 네. 그 다음에 이거 넣었어요? 네, 요거 넣었어요. 청양고추 잘하면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넣어. 네, 그 다음에 마늘. 빠주세요. 응. 네. 된장. 아, 된장 집에. 집에 있어, 된장. 아, 그래? 아, 생강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생강 안 넣어요. 이 된장찌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깻잎. 깻잎 안 넣어요. 근데. 아, 이것도 넣어야 돼, 이거. 아니야, 브로콜리. 진짜 모르죠? 얼마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도대체 집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전 너무 답답한 게 맨날 먹어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그렇게 못할까요? 많이 파세요. 오빠 이거 들어.
김, 김. 아니, 김. 아니, 김 집에서, 집에 있어. 들기름. 들기름도 있어. 뭐 집에 다 있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걱정하지 마. 뭐든지 못 써서 안 돼. 이게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두부 사야지, 두부. 오. 아, 두부, 두부. 아, 그렇구나, 여기. 두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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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한 번 주세요. 와. 여기 지금 여기서 방금 만든 거네. 네. 오. 와, 예술이다. 제가 두부 좋아하거든요. 그게 한 모죠, 그게? 한 모지. 한 모 진짜 크긴 크다. 옛날에 한 모 요만큼 줬는데. 아니지, 옛날 한 모는 컸지. 그죠? 요즘이 작아졌지. 얼마야, 한 모가? 이거 2,500냥이네요? 예. 어휴. 안녕히 계세요. 많이 타세요. 아, 소고기 여기 있네. 고깃집. 야, 여기서 고기. 삼겹. 어? 고깃집. 어디 아는 데 있어? 왜 자꾸 가? 사야지. 아니, 저쪽에서부터 쫙 오면서 사야 돼. 하, 또 시작이네. 뭐가 또 시작이야? 아니, 그럼 사야지. 저거 온 재료만 사서 빨리 가서 음식을 해도 이게 제 시간에 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또 특기가 나오잖아.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그래도 가본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깃집은 특히 단골집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있는 고기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딴 데는 한다고 내가 일로 데리고 온 거야. 경입점은 많아. 하지만 가던 데를 가야 되는 거야. 삼겹살하고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소고기 좀 줘요. 김메다리? 네. 김메다리. 오삼불고기 할 거거든요. 오삼불고기요? 네. 삼겹살은 이제 오돌뼈 있는 쪽이 있고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없는 쪽은 네. 맛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돌뼈 있는 쪽이 맛있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거 없는 쪽으로 주세요. 우리 저 우리 애들도 제가 먹이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엄마까지 다섯 명 먹으려면 얼마나. 뭐 한, 그래, 오삼불고기니까 1kg로 충분하세요. 1kg? 예. 네. 잠깐만 계세요. 네. 여기 저 오징어는 안 팔아요? 아, 오징어를 왜 여기서. 아, 오징어를 왜 여기서. 고기 안 쓸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거나 까먹은 거 없나? 잘 봐. 일단 여기 오징어. 어, 여기 있다. 석순 아빠 오징어. 오징어. 선생님 오징어 좀 주세요. 이거 선물. 오삼불고기용 오징어요. 이거예요? 오삼불고기용 오징어. 이거 얼마나 사야 되지? 오삼불고기 하려면 참고로 썰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대장 맡겨줄게요. 네네. 어, 안 되는데. 다, 아니야, 잘라서 해야 돼. 자기는 혼자는 못 하잖아. 자기는 진짜 무리야. 잘라드려요? 아, 내가 자를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자기가 잘라. 아, 저 자르기 어려운가? 아니,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대장 맡기면 원래 오삼불고기 또 통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물로 닦아야 돼요? 당연하지. 그리고 딱 보니까 안에 거 내장 빼면 그럼 내가 가서 쓸기만 하면 되겠더라고. 와 보니까 그 안에 와 그 씹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 얘 봐. 아우. 아 이 오징어 손질이 되게 힘드네 이거. 내장 손질하는 게 힘들어. 어 얘네들이 잘라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아이고. 여기 앉으면 어떡해. 빨리 시작해야지. 좀 몸 좀 녹입시다. 자. 야 그나저나 이거 언제 하냐?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잠깐만. 깝깝해지더라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 요리에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굉장히 아 이거 잘못하면 욕을 먹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맛이 없으면 이런 또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황당스러우면서 아 제가 보통 긴장하거나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아,
봤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처음부터 몰라? 잘해봐. 이렇게 진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응, 됐어. 됐지? 남편 밥상. 오케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징어부터 씻어야 되겠다. 어우, 이거 언제 씻냐, 이거? 오우, 싱싱한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씻으면 안 돼.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안에 좀, 그 몸통 안에를 이렇게 잘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 어, 안에 아직 창, 이거, 어, 창자가 그냥 있어. 이거 창자 맞지, 이거? 오우. 어우, 창자 이거 어떡하지? 어우, 이 아저씨 이거 창자도 다 안 빼고 줬어. 어우, 창자가 그냥 다 있어. 큰일 났다, 이거. 다음부터 조금씩 사야 되겠다. 너무 많이 샀다. 어우. 어, 이거 봐. 세 마리만 하자, 세 마리만. 지금 다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다 그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맞아, 다 해. 여기 안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어유, 그냥 다 있어. 아, 이런. 아, 이 오징어 손질이 되게 힘드네, 이거. 아니, 아까 내가 잘라달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며. 어유, 그냥 다 있어. 어, 이거. 아직 창자가 또 있어. 아, 얘는 이렇게 창자가 많어. 어유. 어휴, 수도세도 많이 나오겠네, 이거. 30분째. 아니, 창자가 계속 나와. 이거 봐. 아이 어, 제일 오래 걸렸어, 지금. 그게 오징어 씻고 그거 정리하는 거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만 원어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자기 진짜 씻을 때 여기다 세제로 씻은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어이, 어떡할 거야. 이거. 저걸 다 뜯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잘라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아... 응, 그냥 그것만 떼어내. 내장 손질하는 게 힘들어. 나 오징어가 이렇게 내장이 많은지 몰랐네. 어우, 그 오징어가 손질이 너무 힘들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징어 내장이 왜 이렇게 복잡해? 나 참 지금도 궁금한 게 오징어 이렇게 굽잖아. 구워줄 때 그 안에 내장이 없지 않아요? 없죠. 이렇게 쫙 펴 있잖아. 그거면 내장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말려서 구워주는 건가?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묻힐 거야? 하나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삼겹살 넣자. 이거 다 넣어? 응. 그래. 비벼야 돼, 이제. 아휴, 창감이 깨지네. 아휴, 창감이 깨지네. 아빠, 그거를 아니 무슨 그것만 먹고 그 주물러? 뭐가? 양념을 그것만 넣어? 양념을 한꺼번에 다 넣고 해 주물러야지. 야, 여기다 왜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려면 양파를 넣어야 되는 거야. 몰라? 배운 건, 본 건 있어가지고. 나와봐. 막 넣더라고, 있는 거 다. 근데 그렇게 안에 양념을 해야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응? 이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고추장이야. 고추장 버무려갖고 그냥 이렇게 구우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도대체 아니 그냥 고추장만 넣고 그게 되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 다 양념 맛인데. 참 내가 이런 걸 다 하다니. 어우. 자기가 하긴 뭐래. 하긴 뭐 했어. 응? 진짜 딴 소리 하네 지금. 저. 그러니까 여기 누가 했어 이게? 그 누가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긴 하든가 꼭 저렇게 조금 해놓고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웃기고 앉았네 진짜로. 자 요거는 이제 끝났어. 남편 밥 드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 맞다. 잘 밥을 준 거야? 진짜? 내가 오늘 당신 밥 해줘야 돼. 최고의 서비스로 오늘 당신을 최고로 모실게. 진짜? 장보러 가자. 지도 않아. 무덤덤이네. 아, 그럼 자기 혼자 가야지. 아니지 아니지. 아 장보러 가면서 많이 싸우더라. 우리 남편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할까 되게 우왕좌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예 기대가 안 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해본 적은 없지만 워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대한민국 맛집들은 다 다녀봤기 때문에 못 살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래 갈까 소래? 그래. 아 이거 뭐 안정한 거 그냥 가는 거야? 아니 딱 가는 거야. 겨울바람 쐬러. 계획도 없이 아까 뭐 이렇게 밤새 뭐 이렇게 찾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어시장 가자. 어시장. 어시장. 아 나도 선생님이랑 결혼할. 왜? 아 우리 학교 부장님이 남자거든. 근데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다 한대. 와 완전 나이스 가이다. 응 되게 나이스 가이인데 그럼 뭐 아이폰 뭐해? 애 보는 것도 힘들다는 거야. 나는 그 애 하나를 본 게 아니라 여럿을 봤는데.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여자 연예인하고 결혼했었으면 진짜. 그랬으면. 어? 그랬으면. 당장 이혼당했지. 그렇지. 왜? 지금 왜? 지금 두 개나 말아먹고 지금 왜? 여보 나는 밖에 나가면은 그런데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총각 선생님이 결혼하는 선생님 주변에 보면 설거지 한다고 지각하고 오죽 못 났으면 지각을 오죽 못 나게 직장 생활을 나도 그런 못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진짜. 내가 너 잘 나가 차라리 그렇게 못 나요. 그래. 잘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사회가 날 필요로 해서 그래. 근데 통장은 없고 이제 다시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벌기 몇 년 고생하면 되잖아 또 몇 년 빚 갚는지 몇 년 내 노후는 어쩌나. 연금 있잖아. 연금 나눠 쓰자 간식. 아, 뱃살 때문에 내가 연금 타기도 전에 자기가 이게 내 옆에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아주 그냥, 아유, 진짜 입 아주 그냥. 누구예요? 아, 소래. 아, 여보, 여기야. 아, 소래. 아. 우와, 되게 싱싱하다, 진짜. 야, 이거 맞다. 맛있겠다. 아. 너무 시장 초입부터 와 맛있겠다. 이렇게 구워서도 팔아요? 뭘 살 건데? 메인은 생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왔겠지. 내가 생각한 거 메인 알려줘? 우럭. 저의 요리의 메인 디시는 우럭 맑은탕이고요. 밥을 이런 밥솥으로 안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우럭은 몸 보신용이라니까? 아, 그래? 동초보감, 동의보감, 동초보감. 여기. 약간 고난이도 요리를 선택하시는 여자인데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아. 되게 신칭하다, 진짜. 이따 군도 살 거야, 다 살 거야. 아니, 뭘 다 산대. 꼴뚜기도 살 거야. 예산이 얼마야? 아, 자연산 낙지도 맛있겠다. 예산이 얼마냐고. 나 10만 원밖에 없지. 그래? 10만 원이면 사지. 그래? 아, 살 게 너무 안 돼. 10만 원 밖에 안 갖고 왔는데. 자연산 우럭은 얼마나 해요? 키를 3만 원씩 해요. 그러면 이게 몇 키로나 돼요? 달아봐야 돼요, 겨울에. 아, 이거 한 번만 달아봐 주세요.
키로가 3만 원이니까 요게 지금 3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요거 하나 더. 이게 우럭이에요? 저것도 키로에 3만 원 1kg, 하나 더 줘? 이거를 1kg 가격에 준다고요? 무조건이지. 아, 이렇게 오니까 내가 무조건이지 뭐. 야, 기가 막히다. 회의 떠, 회의 떠드는구나, 바로. 아예 손질해 가지면 뭐 해주려고? 빨간 탕? 아니, 아니. 지리? 어. 어떻게 할 줄은 알아? 아, 봤어. 그죠, 우럭은 지리야. 솔직하게 그 싱싱한 우럭을 보면서 정말 맛있겠다라고 아우, 생각이 들면서 이 과연 이 요리 초보자가 이 맛있는 우럭을 갖고 맛이 없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했어요. 이거 버리면 어떡하지? 아깝겠다라는 순간이 동시에 이렇게 들었어요. 왜, 저걸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맞아. 얼마죠? 아깝잖아. 3만 원 많죠.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야, 바다 물 빠진 거 봐. 뻘이네. 굴? 사랑해. 굴, 엄마, 이거 굴은 얼마, 얼마요? 아이, 그렇게 싸니까. 완전 싼데? 뭐, 완전 싸다, 싸다 그러잖아. 돈도 없으면서. 와, 진짜 5천 원밖에 안 해요? 5천 원. 이렇게 주니까 만 원만 받으라고. 왜 형님이 뭐 만 원을 받으라, 5천 원 받으라 그래요? 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데. 어? 자기도 말해놓고 이상하니까 등 돌리고 있는 거 봐. 아, 왜 뜯는다고?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이거 봐, 난 남자들하고 안 친해. 아니, 5천 원짜리를 왜 만 원을 받으라고? 남자들한테 비호감이야. 어? 아, 여자들한테도 비호감인데. 야, 부인이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이건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1kg 주세요. 아,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대박. 오, 웬일이야.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네. 빨간 꽃게장. 됐어, 다 샀어. 흰밥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젓갈 아니에요? 그냥 못 지나쳐. 16,000원짜리. 만 원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튀김 가자, 튀김. 대박이다. 이거 안 할게. 형 튀김 안 할게. 아, 예. 15,000원 해주세요. 진짜 너 많이 산다. 너무 산다, 진짜. 맛있겠다. 시장엔 또 저런. 그런 저재미가 있어서. 15,000원씩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대박났다, 대박났어, 야. 오, 예. 경기도 포천에서, 고맙습니다. 포천 일동에서 시집 와가지고, 네. 인천에 네. 이런 경을 몰라요. 됐어, 이제 다섯, 얼마 남았어? 8,000원 됐어, 이제 쑥갓 사면 땡이야. 10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겠구나 했는데, 메인이 될 우럭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뭘 적어서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거는 좀 약합니다. 계획성이 없어요. 안 고쳐드리라고 경험을 하면 저는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우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아, 이제는 좀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막 그렇게 변함이 없다. 빨리 변하지 않아요. 시도 일관성이 있죠. 시도 일관 좋은 거야. 네, 일맥상통. 왜? 어머, 털! 완전 깨끗해졌어. 어머, 털 깎는 거예요? 안에 아무 손 이쁜 거 좀 봐. 어머, 어떻게 어머, 나 깜짝이야. 털이 왜 저렇게 많아? 아니, 손만 장갑 낀 것 같이 됐어. 안에 요리를 하는데 내 손등에 난 잔털 하나 그 요리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면도를 했다는 거. 전쟁에 임하는 어떤 장수의 결연한 의식이에요, 이거는.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 머리카락이 아닌 신체 부위의 털을 제가 제 스스로 면도를 했다는 거는 근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너무 부드럽다. 내 마음이야. 오, 진짜 깨끗하다. 한번 맞... 맨날 깎아라. 한번 해줘.
처음이야. 완전 성, 완전 성성 흡수 됐어요. 보 이거 봐봐. 완전 깨, 완전 위생 끝. 오. 끝. 오케이. 깨끗해. 만족해? 오, 만족 만족. 털 깎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수염만 깎지 다른데 여기 좀 하면 안 돼 그러면. 근데 진짜 자존심이라고 갑자기 뭐 을미사변이 났다면서 나중에 머리 자기 털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되게 아끼는 건데 좀 깎았다는 건 정말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 갑자기 어머 나타났어. 나는 약간 시끄럽게 자기 맞는 거야. 혼자 할 것 같아. 빨간색이면 딱 11점인데. 한다. 막막 가더라고요. 해라. 아 진짜 막막하더라고. 막막해져. 이거를 지난 몇십 년을 이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그녀들은 어떻게 그걸 수탁 다 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막하더라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못. 아 아무것도 하지 마, 여보. 칼은 다 어디서? 가위는 다 어디서? 이거 내가 가위 샀어, 여보. 왜 사? 깍둑 썰기 가위. 이거 뭐 채소 자르는 거 샀어. 걱정 안 해야 돼. 그거 다 집에 있어. 좀 물어보지 그랬어. 이거 최고야. 이거 비가 아이템이야. 이거 내가 꼭 한번 사보고 싶었어. 요리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하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에다 형광펜으로 형형색색 그리잖아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도구들을 제가 많이 사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심리적 안정감, 어떤 부적 같은 거죠. 도마. 도마. 내 전용 도마. 다 집에 있어. 이거는... 어, 그거 잠깐만 그거. 이거는... 어, 그거 잠깐만 그거. 어. 왜? 어, 집에 있는데 뜯. 이거 집에 없어. 아, 저 반품도 못하잖아. 개는 거? 응. 음식 되는 거? 아니, 근데 우럭 맑은 탕 끓이는데 왜 저울이 필요해? 베이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빵 만드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저게 필요하냐고. 부적이래잖아요. 저런 것들이 옆에 있어야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 근데 우리한테 하나 싸게 팔아요. 여기 있잖아, 요거. 아우, 좀 물어보지, 이렇게 비싼 거. 살 때는 좀. 아유, 지저분해. 아, 진짜 비싼데. 아, 뜯었어. 환불도. 이거 얼마야? 2만 5천 원인데. 아, 미쳤어. 저 이거 완전 좋아. 2kg까지 될 수 있어. 아이고. 멋있다. 뭐든 사면 많이 사요. 철이 없죠, 아직도. 네. 너무 경제에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솥 있나? 응. 있어? 응. 무슨 솥? 솥밥 해주려고. 아 그냥 종국밥솥에 해. 아니야 여보, 고시까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고시까리 못쓰겠다 진짜. 일본에 그 쌀 제일 좋은 쌀이죠. 그러니까. 어머. 다른 잡곡을 섞지 않고 아내를 향한 순결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저의 정성과 감정과 한 노력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하얀 솥밥으로 활용 정점을 찍을 생각입니다. 설명서가 안 나와 있는데. 쌀에 설명서가 나 혼자 뒤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여보세요, 오케이. 진짜. 나 혼자 한 말이야. 넌 쌀을 다 씻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 씻어야 돼. 씻을 거야. 씻을 거 아닌가? 씻을 거. 그거 다 해. 아니, 떡 해요? 다 하지 그러면. 이 인분 아니야? 그걸 다 넣었어? 응. 조그만 거잖아. 이거는 800g 밖에 안 돼. 남자들은 저 뭘 할 때 팔을 하고. 저 어디서 많이 본 손짓인데. 이거 홍사범 씨도 저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런 손짓 어디서 많이 본 듯. 밥 처음 하는 거야? 밥이나 라면이나 뭐 똑같지 않냐? 일단 라면 끓이듯이 하면 된다고 봐, 나는. 밥을? 어. 물 끓었다면 넣게? 일단 냄비를. 어? 물을 먼저 끓여야 돼요, 뭐. 농담이지? 냄비를 조금 가열시켜놔야 돼. 근데 흑살 분다고? 여보. 뭐? 왜? 뭐지? 이게 또 물 주고 돈 주고 산 건데 왜 버려? 이걸로 하려고 이제.
여기 조금 안을 가열시켰으니까. 큰 가열시켜. 하, 나 깜깜했습니다. 내가 그냥 수도꼴로 하지, 이걸. 라면을 가끔 아무도 없어도 혼자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일단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아이고, 갈 길이 머네. 어떡하니? 야, 이거 밥 기가 막히게 될 것 같다. 네? 아, 네? 아, 뜨거워. 오우. 어머나. 뭐 육수 내는 거예요? 육수를 내야죠. 아. 모든 요리의 기본은요, 누나. 어, 깜짝이야. 육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물이 없는데? 그게 끝이야? 육수할 거라며? 물 있잖아요. 저게 무슨 육수야? 파를 좀 잘라야지. 아니 어차피 육수에 넣는 파는 안 먹을 거니까. 이 대왕 문어를 뭐해 지금? 젖은 손으로 그거 만지면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뭐. 몇 개만 이렇게 젖은 손을 만지면 안 돼. 젖은 손이 애처럼. 비닐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아니 어차피 육수를 이 사람아 나중에 건더기를 다 제거하고 쓸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아이고, 머리 쳐. 맛있겠다. 오케이. 소금만 알려줄게. 아니야. 소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알아? 여기. 어디 밥? 어머. 밥이 다 됐어? 하겠다. 탄 거야. 트레이인데? 바짝 트레이 있어. 오빠, 밥 탔는 난다. 아무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거 왜 타냐? 꺼졌어. 어머. 아, 맛있는 밥 먹기 싫은 것 같다. 열어보면 안 되는데? 한번 열어봐. 너무 센 불 노래 놔둬서. 밥이 벌써 됐어. 물 좀만 붓게. 지금도 물 많다. 지금도 물이 많은 거야? 그럼 뜸을 들이면 되잖아. 아니 근데 물이 많이 벗어 이게 통통하게 퍼졌다고. 근데 쌩쌀 느낌이다.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물을 조금 넣나? 아, 처음에야 그렇지. 스펀지에 설익은 밥 다시 살리는 방법이 나왔거든? 야, 스펀지 얘기 하지 마. 소주를 두 숟가락만 넣으래. 아, 인터넷에 나왔어? 밥에다가? 소주를 젓가락으로 붕붕붕 구멍을 낸 다음에 두 숟가락 정도로 골고루 뿌려주래. 그 약한 불로 5분 정도 끓여주면 끝. 벨레나 모르겠다. 아, 저건 하나 배웠다. 5분? 시간제. 얘들이 자꾸 날 봐. 나 조금씩 프로그램 하기 싫어져. 이 프로그램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 이 프로그램 나랑 좀 안 맞더라고. 너 공론하는 거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또 못할 것 같아. 하지마. 왜? 그러게 뭐? 청주, 탄산 이런 것들이 무슨 고기 핏물 제거하거나 뭐 이런데 쓰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비린내를 잡거나 이런데 그 비린 맛이 조금 물에 담가놓고 있으면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죠. 내가 어디서 봤어, 방송에서. 아니, 저거는 갑각류. 그러니까 새우나 게나 이런 것처럼 게딱지가 있는 딱딱한 거에는 콜라 조금 넣어서 오히려... 가셔도 되는데 저렇게 살이 연한 건 하면 살이 흐물어져 버려요. 물을 많이 부었는데 왜 또 이만큼밖에 안 되냐? 오, 대박이다. 오케이, 보글보글 끓이면 돼.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넣으면 돼. 오, 썩었나? 버섯 위에. 저게 썩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 버리는 거야? 예. 네. 버리지 먹어, 그럼. 드세요. 아, 형은 진짜 나보다도 더하다. 진짜 막막하다니까. 그거 기잖아.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버리 잘라서 버려야지. 그러려고. 어머, 저걸 한꺼번에 씻어 뭐든지. 자. 자. 빨래도 아니고 뭐해? 행주, 행주. 어머 나 못 살겠다. 행주. 어머. 맛있다 그랬지 뭐. 아니야? 불안해. 양념이. 밍숭밍숭한데? 아 소금 간 안에서 그래. 빙고. 오 기대했다. 완성 적이야? 미쳐버리 여보 미쳐. 빨리 줘봐. 진짜? 대박이야 나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어우 맛있어 보이네. 아니 국물이 빨갛게. 야 이거 뭐냐? 그러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모양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5분 맛 됐다. 난 진짜 칼이다 칼. 뭐 신기하다.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니 그나마 아, 대박이다. 그나마 좀. 소주 냄새 안 나? 아 전혀 속였어. 저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정말 밥이 익었더라고요. 아 이제 이 친구는 죽었구나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야, 살아난 신기하다.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시간도 안 됐어. 야 어머, 여보 내가 안 해도 빨리 끝장나. 밥을 왜 줬어? 하트. 나 하트. 어머 밥 좀. 자 이제 메인. 맛있겠다. 우럭이 싱싱해서. 시원하죠. 아우. 네 저게 잘 끓이면 머리 진짜 맛있지. 꼴대기 살. 여보. 자. 어머. 여보 드세요. 어머. 편안하게 드세요. 괜찮다. 회도 몇 점 넣고. 아까 저희 평생 테이크 넣고. 뭐 떨려. 처음으로 요리한 거잖아, 그치? 왜, 왜? 아, 나 미치겠어, 나. 나 미치겠어. 개운하고.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소질 있다. 소질 있어. 와. 저는 아 82점 주고 싶어요. 어쨌든 조미료를 하나도 MSG 조미료를 하나도 안 썼다는 걸 저는 높이 평가하고 요리 스킬 기술에 따라서 100점을 채울 수 있지 않나. 네 사실은 딱 먹는 순간에 맛이 좀 심심하다? 뭔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기대 이상의 맛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안 했었구나. 맛있다라고 먹었어요. 제가 해드리니까 밥맛 참 기대되는 것 같아요. 하트 모양 만든 거야. 하트 모양. 감동적이네. 하트.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 들어가요, 목구멍에? 괜찮지? 저기 잘 안 씹으시고 하시는데 진심이신 거 하려고 준비한 거야. 물 한 모금 먹고 하려고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솔직히 맛이 어땠어요? 맛은 살짝 없는데 이게 처음 한 요리잖아요. 근데 우선 그 맛 자체보다 이걸 남편이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감동적이었고 지금 네 지금 맛없다라고 하면 다시는 안 할 것 같고 네 무조건 네 밥맛이 누룽지 맛이 나는데 뭐 구수한 거지. 아 딱딱하진 않고. 아 내 컨셉이야. 맛. 내 컨셉이야. 그 소주 두 방울 되게 신기하다 진짜. 이거네 설리는 게. 어쩌? 왜 왜? 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네
들어가면서 저래가지고. 그래, 먹지도 않고 먹는 게 뭐니까. 김비야, 왜 이렇게 나도 먹어? 먹지도 않고 먹는 게 그리고 싫어. 아. 뭐야? 국물을 마시기도 전에 우마잖아. 냄새. 몰랐네, 나? 너무너무 아, 행복한 소리. 리액션 부인. 아니, 어떻게, 소리가 국물을 마시기 전에 이러고 부인을 마셔. 밥 이렇게 입에 떠넣는 순간, 근데 이게 입을 넣으면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 번. 아, 예약. 아,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내가 못 해줬을까? 오, 묘해. 처음이잖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밥 하나로 정성을 보여주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은 김을 주세요, 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아! 딱 됐으니 정말. 강정을 당신이 만든다고? 아, 그럼 그럼. 설탕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을래? 지금 넣으세요. 아, 좀 더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해? 어디서 생긴 자신감인지 몰라요. 명절 음식 도와준다고요? 해줄 수 있지 얼마든지.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놓을게.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잘했다 야.